지난주 경남에서도 소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면서 부산 경남 농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. 지자체들이 확산 방지에 두 팔 걷고 나선 가운데 서민들은 벌써부터 또 한 번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. 보도에 정경 기자입니다. 북적이던 경매시장이 썰렁합니다. 지난주 경남까지 퍼진 소 럼피스킨병 여파로 모든 경매가 중단된 것입니다. 현재 전국의 모든 살아있는 소의 이동이 금지돼 있습니다. 일부 도축 대상 소만 허가를 받아 이동이 가능합니다. 확산이 진정되는 모양새였지만 충남 당진에서 다시 발생하면서 긴장이 더 높아졌습니다. 부산 경남은 지난달 31일 창원 한 곳이 아직 전부지만 예방을 위해 방역과 백신 접종에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. 우리 도는 62.4%를 접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. 이런 추세라면 당초 예상보다 빠른 11월 8일 접종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모기로 전염되는 소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면서 당장 한우 소비부터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. 한우 소비가 안 그래도 둔화되고 어려운데 그 유통 문제도 그렇고 지금 경매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. 동시에 살처분과 경매 중단으로 수급이 흔들리면서 한우 가격은 한때 14% 넘게 뛰기도 했습니다. 앞으로 감염된 소들의 살처분이 늘면 두어 달 전 인상한 우유 가격 역시 또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정부는 한우 할인 행사 등을 내세우며 소 럼피스킨병으로 인한 물가 인상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좀처럼 꺼지지 않는 확산세에 축산농가와 서민들 모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KNN 정경입니다.